귀한 자녀를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국민일보가 창간 35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5년 전에 사랑, 진실, 인간을 사실로 해서 우리 조용 목사님이 꿈과 비전을 선포하셨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귀한 국민일보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한국 언론을 주도하는 4대 일간지로 우뚝 서게 되었고 우리 조민재 회장님이 회장님을 맡으신 이후로 흑자경영을 하게 돼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국민과 창을 축하드리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 에너지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빛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과 빛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한국 곳곳을 절망으로 뒤덮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SNS에 온갖 부정적 파괴적인 얘기가 담겨있고 미신적인 얘기,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나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쁨, 희망, 사랑, 치료, 용서를 전하는 메시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SNS, 언론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바로 여기 국민일보에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의 메시지 가운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그 목적으로 해서 창간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실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인간 존중의 빛으로 국민일보가 탄생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의 빛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흠 없는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의 빛을 발해야 되고 상처 있는 곳에 치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희망의 빛이, 사랑의 빛이, 치료의 빛이, 용서의 빛이 비춰져서 절망의 세상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제대로 바라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빛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사랑 시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랑의 빛을 비칠 때, 선한 영역을 끼칠 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안산이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됐습니다. 안산에 있는 상인들이 말합니다. 빨리 이 장례 분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 죽어있는 안산 상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그리고 연일 세월호 침몰에 대한 문제를 내서 시위가 있고 계속 문제만을 이야기하니까 절망이 안산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문제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당했지만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해서 죽어있는 안산을 살리자. 그래서 단원구 바로 옆에 있는 보성재래시장을 한 번에 한 1,000명씩 우리가 동원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줄 알았다고 합니다. 처음 가보니까 그 넓은 시장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상인들은 그냥 멀뚱하니 그냥 가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 계속 가겠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세월호 사건이 종결될 때는 3년 동안 매 분기마다 12번을 갔더니 저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됐다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갈 때 몇 가지 지침사항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가서 깎지 말 것. 둘째로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지 말 것. 그냥 가서 물건을 사고 오는데 시장이 원래 백화점보다 30% 싸니까 1,000명에 10,000원씩 따주고 돈을 더 보태서 사시오. 그래갖고 가서 매번 가서 많은 물건을 사고 오니까 완전히 안산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에 그 홍수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쪽방촌을 방문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쪽방촌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종로 돈이동, 창신동, 중구 남대문호가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 쪽방촌, 다섯 개 쪽방촌에 한 평짜리의 방이 약 3,500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안 가보시면 모릅니다. 방이 한 3,500개가 있는데요. 거기 한 평짜리 방에서 혼자 거기서 지내시는데 겨울은 아주 냉방이고 여름은 찜통이고 선풍기를 틀어놔도 더운 바람 나고 이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만 놓고 겨울을 내는데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성님 붙잡고 기대드리면서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전기장판에 바닥은 따뜻한데 코는 아주 싸늘하고 너무 찹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 인 대한민국에
쪽방촌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내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가보라 그랬죠. 좀 가보시라고, 좀 가보시라고. 표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안 가더라고요. 다음에 거기 가는 분 보고 이따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낙고천한 곳에 권력자들이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30년이 지나도록 이 한 평짜리 방에서 두 명이 앉으면 꽉 차는 방에서 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고 겨울에 난로 하나 없는 그런 추운 곳에서 지내야 되는지. 방이 따닥따닥 하고 붙어가지고요. 거기 한번 불나면요. 몇백 명이 죽어요. 빠져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통로가 좁아갖고 한 사람이 가기도 과무각 찹니다. 두 사람 가려면 비껴가야 됩니다. 한 층에 20~30개 방이 있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침 화장실 앞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나는 이웃을 우리가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저출산 얘기하면서 35,000 미혼모들의 그 삶을 돌보지 않아서 저들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용기를 갖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50만 원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아이에게 분유도 사주고 할 텐데 50만 원이 없어서 밤에 유흥업소를 나갑니다. 여간 모텔방에 하루 5천 원 준 방에 애 재워놓고 나서 유흥업소 돈 벌러 나가는 미혼모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하면서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눈여겨보지 않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육시설에 나오는 청년들이 12,000명에서 15,000명 되는데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들에게 직업훈련 시켜서 취직이라도 시켜주고 사회가 받아줘야 되는데 외롭게 사회에 내동정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중퇴해서 한 50만 명이 어딘가 떠돌고 있습니다. 집단 혼숙을 해서 아이들이 1년에 수십만 명 낙태로 죽어갑니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과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주위에 고개를 돌려서 정말 고난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본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삶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낮아져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뿌리 깊은 교만이라는 것을 내던져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말했습니다. 1장 10절로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두워졌느냐. 남북관계는 한치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극한 대립의 시대를 가고 있고 남북보다 더 깜깜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옆에 저 큰 집이 국회라는 집이 있는데 밤낮 싸우고만 있습니다. 민생은 내동정이 지켜놓고 그저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양보하자고 싸우고만 있으니 이거 참 큰일입니다. 다 떨어뜨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민생을 내동정이 지켜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서 지금 IMF 이후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른 길 가야 됩니다. 그만 싸우고 이제는 화합과 상생의 정체로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살리고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뭐 손 꼽으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결자의 차원에서 그동안 모든 싸움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하고 민생에 달려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 나라가 위대한 대모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아주 간단합니다. 애 하나 태어날 때마다 1억씩만 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날로 해결 다 됩니다. 1억씩 주고 집 한 채씩 주고 이럴 때 박수를 쳐야죠. 정말입니다. 내년도 저출산 대책 기금이 52조입니다. 52조면요 1인당 1억씩 주면 52만 명이에요. 무슨 정책 만든다고 돈 예산을 쌓아놓는데 그러지 말고 1억씩 주면 되잖아요. 1억씩 주면 전남 강진은요 지금 5천만 원씩 주는데요 애를 셋씩 가서 낳아요. 왜냐? 7년 동안 5천만 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한번 7년에 받았건 안 되니까 애 셋을 낳으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애를 셋씩 낳더라고요. 자, 전남 강진 같은 데서도 5천만 원씩 주니까 애를 셋씩 낳는데 1억씩 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누뚱이 다 달라 그러겠지. 할렐루야. 밤낮 계획만 세우고 대책만 세워서 올해 이제 20만 명대로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 장병이 50만 명이 되고 곧 40만 군인이 되고 30만 군인이 되면 이 나라 국방도 무너지고 대학 정원이 52만 명인데 이제 20만 태어나면 대학교 3분의 1 문을 닫아야 되고요. 또 이 나라에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고요. 하여간 저출산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재앙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유럽의 학자가 우리나라가 흑사병을 맞은 것 같다는 흑사병. 유럽의 인구 전체가 죽은 흑사병에 비교했습니다. 그 정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눈만 깜짝거리고 지금 싸우고만 했으니까 이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어서 당장 입안에서 애타는 무조건 1억씩 주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외 영광이 내 이 말씀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외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로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제 우리가 절망과 문제의 어둠에 달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진실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인간 존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희망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립법 3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어두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일보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1200만 성도와 국민일보와 함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